자네 형우 만났지? 그 사람을 왜요? 자네가 형우 빼돌렸지. 왜 이러세요? 불법 비자금 은닉과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. 은수를 의심하지 못하길 그러려면 제가 강석희 만날 때. 안 돼. 이러다가 은수 다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. 이런 은수 다치면 저 못 살아요, 어머니. 잘못하면 신은수가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. 그럼 우리가 공들인 게 모두 물거품이 된다고요. 검찰에 고발장이 들어간 걸로 해주세요. 신은수가 운강재단 자금 횡령 혐의로 날 고발한 겁니다.